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무능인가, 뱀인가, 뱀인가, 무능인가, 화천대유에 관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여기가 익명의 7인,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확인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화천대유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3억을 출자를 했고, 자본금은 여기는 4,999만 5천 원, 5천 원을 출자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 배당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3개년도 배당을 받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서 4천, 전체적으로 다 합해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577억을 받았고, 나머지가 이제 3천 얼마인데, 이 두 개를 다 합해가지고 합을 해보니까, 4,040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주주인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기껏 받은 것이 1,830억을 받았다 이거예요. 1,830억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공사를 통해 가지고 3억 원을 우리가 보장을 받았다, 번다, 이거를 공익에다 투자를 한다, 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뭐 얼마를 버는지, 그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익을 낸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503억에 지금 번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 앞으로 벌 거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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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5,503억은 보장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830억이 들어왔는데 이쪽에서는 4,040억을 벌었다 이거예요. 배당을 받았으면 앞으로 그러면 계속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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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 이 수의계약은요, 용서받지 못할 그런 내용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남의 뜰, 이제 성남의 뜰이라는 게, 성남의 뜰이 SPC라고 했잖아요. SPC 입장이니까 명의가 없으니까 뭐 이 사람들이나 다 와가지고 같은 주소에서 사무실에서 팩스 쓰고 전화 쓰니 뭐 그게 어찌냐 이라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보면서 같은 몸뚱어리고 이 성남의 뜰을 움직이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쪽 아니냐, 라는 이제 그게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가 전개게끔 된 게 왜 그러냐면 또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성남이. 수의계약이 뭐냐면 성남의 뜰이 이쪽에서 사업부지가 있잖아요. 사업부지가 대장동이 대장지구가 판교에서 단 1km 떨어진 지역이래요. 그래서 일명 남판교로 부르는 노른자 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부지가 15블록이 있대요. 15블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부지의 40%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줘버린 거예요. 이 화천대유에다가. 도대체 뭐 때문에 40%를 주냐 이거예요. 여기는 4,999만 5천 원밖에 출자 안 하는 업체한테 왜 40%를 줘야 되느냐. 이쪽에는 이제 메이저들이 있어요. 메이저들이 뭐냐 하면은 각 은행하고 뭐 신탁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8개 회사란 말입니다. 8개 회사 중에서 이쪽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퍼센트를 해봐야 7%밖에 안 돼요. 7%밖에 안 되고 화천대유는 0.99%밖에 안 되는 얘가 이쪽이 왜 사업부지에 40%를 줘야 되고 이 메이저들이
왜 컨소시엄을 할 때 화천대유라는 신생업체를 끼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들어갔어야 됐고, 또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딱 선정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느냐. 도대체 이 화천대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화천대유나 그리고 이제 천화동인이나 이게 중국계 회사들은 네 글자를 자주 쓴대요. 우리나라 회사 같으면 두 글자 아니면 세 글자죠. 근데 중국계 회사는 그렇게 네 글자를 자주 쓴다고 그럽니다. 특징이. 그래서 도대체 저 실체가 저 자본의 마지막 그 줄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추적을 해볼 만하죠. 그런데 이 40%를 왜 줘야 됐느냐, 이거 화천대유에다 0.99% 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15블록 중에서 5개 블록을 가지고 가요. 5개 블록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대지에다 본인들이 시행사가 돼가지고 분양을 한 겁니다. 분양을 해가지고 그 분양 수익이 2352억이 나요. 2352억.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를 가지고 간 거냐. 4040억에다가 2350억만 해도 벌써 6300억이 넘는 수익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성남은 1830억밖에 지금 못 벌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벌 거를 대주주인 성남 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가 자기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기관이 더 먹어야 될 수익을 왜 이쪽에다가 민간에다가 주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이 뭐냐면은, 애초 성남, 이제 언론 기사에 나온 걸 그대로 보면요. 애초 성남에 뜨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맺은 실질 협약에 화천대유가 자본을 출자해 리스크를 공유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라고 이렇게 한대요. 아니, 4,999만 5천 원, 0.99%의 자본을 출자한 것에 대한 리스크가 뭐냐 이거예요. 자본은 그러면 4,999만 5천 원밖에 리스크가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해서 수익계약을 해주고 배당을 577억이나 해주고 이게 2,352억이나 화천대유가 분양수익을 내게끔만 하냐 이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익명의 이 7위는 이 화천대유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 7인을 이렇게 임명의 7인 각각의 이제 1인 회사인데, 1인 회사들을 이렇게 보면 주주가 누구냐. 여기 보면은 화천대유하고 이렇게 같이 동일인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이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이렇게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자들이 과연 디벨로퍼냐. 예? 이 개발의 전문가들이냐. 도대체 그 사람들이 가정주부에 불과한 사람들이냐. 도대체 이거하고 무슨 관계냐. 그거 다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명의만 빌린 차명이냐. 제가 당시 말했잖아요. 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집값을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 집값이 안 내려가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집값이 올라가야 이렇게 개발 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법에도 보면은 매입 임대 있잖아요. 매입 임대는 투기꾼이다 해가지고 막 모든 혜택을 다 뺏어버렸는데, 건설 임대는 계속 혜택을 줘요, 혜택을. 집값이 내려가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수익계약에 의한 분양 수익이 2,352억이나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것이, 과연 이게 무능인가 배임인가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조 단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왜 본인들은 5,503억 밖에 보장을 못 받고 나머지를 이쪽 화천대유라는 이상한 업체, 신생업체에다가 다 줬느냐, 몰아주게끔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알고 그랬느냐 모르고 그랬느냐. 본인들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반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뜰이 사업부지 40%를 수익계약으로 맺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 부지. 부지. 나는 몰랐다 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화천대유가 왜 577억이나 가져가게 매놨냐라고 했을 때, 아니 그게 1조 5천억 사업인데 뭐 수익이 그게 많은가, 자기들이 위험부담을 100%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남시는 민간 투자자가 모든 사업 비용 부담하고 모든 개발 사업을 전담하고 모든 위험도 부담한 반면 성남시는 이익 5,503억 보장하고 잔여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걸 왜 못 취하고 5,503억밖에 보장을 못 받고 나머지 수익을 다 이쪽에다가 넘겨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계약을 잘못했다 이거. 분명 그 계약을 잘못했는데 그 계약을 잘못한 게 알고서 했느냐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모르고서 그렇게 했느냐. 모르고서 했다면은 이거는 무능이다 이거예요. 무능. 예? 알고서 했다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거다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무능하든지 배임을 저질렀든지. 그렇게 되면은 평소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나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을지 몰라도 일 안 하는 내가 잘한다. 라는 트레이드마크를 항상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가? 몰랐다는 거는 무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알았다면 배임이 되는 거예요. 알았다면. 알았다면 배임이고, 몰랐다면 무능밖에 안 된다. 이 둘 중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이 이 고비를 넘기면 이제 대통령의 거기에 더 근접하겠죠.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대항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거를 물고 늘어뜨릴 거 아닙니까? 물고 뜯고 물고 뜯고 뭐 대통령 대선 이전까지 그러면서 그 능력을 의심하고. 아, 이게 무능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러면 능력을 의심할 것이고, 뱀이다 하면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나라가, 저는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참, 이렇게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거를, 그런다 해가지고 무슨 뭐 야당의 지도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뭔가가 찍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도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도대체 국민들만 참 불쌍하게 생겼다 이거죠. 세금만 내라는 대로 내고 내는 사람은 막 막 투기꾼처럼 막 이렇게 뭐를 하고 안 내는 사람은 막 냉소를 저지르고 권리 마치 권리의식이 더 강한 것처럼 돼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죽 서서 개줘버리는 꼴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들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로 해도 성남시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증여예요, 무조건. 이 자체는 배임이든 무능이든가를 떠나가지고 팩트는 증여다 이겁니다. 왜? 이익을 줬은 거예요. 화천대유에다가 이익을 준 겁니다. 이익을. 이 수의계약을 통해가지고 이익을 줬으면은 노무현 정권 때 만드는 증여의 개념이 포괄적 증여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증여가 된다. 그러면은 법인에 대한 증여니까 자산 수증여이잖아요. 그럼 법인세로 저거 다 이제 증여세, 아니 법인세 과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알고서 했다면 배임이 되는 거고, 몰랐다고 계속 그러면 무능이 되는 것이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이저들이 주주들이 다른 매일 6명의 주주가 왜 이 화천대유 신생업체를 끌고 컨소시엄을 해야만 했는지 이유를 밝혀봐라 이거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쪽에서 뭐를 역할을 해줬어야 되느냐. 이 자체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다.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모든 거를 다 뭐를 원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뭐를 설계를 해주니까 리스크가 있을 수가 없다. 인허가 부분에서도 뭐 지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리스크가 없는 건데 왜이 사람들이 뭐를 리스크를 부담으로 해야 했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왜 40%의 부지를 줘가지고 분양 수익을 2,352억이나 벌게끔 하고 앞으로도 또벌 것이 계속 있다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 그거는 이제 성남시가 확인을 해야 된다.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서 진짜로 모르고서 했는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수익 계약을 했다는 그 자체는 증여가 된다. 자산 수증액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